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콜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백이라 그래요. 이게 뭘 두고 콜백이라 그럴까요? 또다시 my 펑션을 정의하겠습니다. 펑션 my 펑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a, b를 받아들인 하죠. 그런 다음에 a가 만약에 if 할까요? 그냥 a가 5보다 크다. 자, 5보다 크면은 가로로 써주면 훨씬 낫겠네. a가 5보다 크면은 b에다가 1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b에다가 1을 넣어라. 이런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 result에다 담아야겠군요. let result equal 이렇게. 그래서 이 result를 return하죠. return result 했습니다. 여기 어떤 펑션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펑션 myfn 다른 펑션 하나 또 만들어야겠네. 펑션 해서 myfn2 얘는 그럼 1로 해주는 게 낫겠죠? 2 해서 return return 5 할까요? 보기 좋게 6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다. 여기다 아규먼트를 하나 받아야겠네. 아규먼트 곱하기 6 이렇게 리턴하는 거 자, 이런 펑션을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제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myfn이라는 펑션을 호출할 겁니다. 1을 호출하는데 a는 3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myfn2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let my outer result equal 이렇게 쓰고 console log 하겠죠. console log 해서 outer result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6이 딱 나왔어요. 이번에는 3을 말고 이걸 10을 줘 볼까요? 10을 줘서 한번 console log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60이 나왔어요. 그죠? 이번에는 1을 줘볼까요? 1을 주니까 6이 또 나왔어요. 2를 줘볼까요? 2를 줘도 결과는 6이 나오고 이걸 20을 줘볼까요? 20을 줘도 결과가 60이 나오고 결과는 6이 나오거나 60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은 A 지금 우리가 myfn이라는 펑션을 호출하잖아요. 아규먼트를 주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a로 전달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5보다 큽니까? 크다 그러면은 b에다가 아규먼트 10을 줘서 실행하라는 겁니다. b가 뭐죠? b를 우리가 지금 myfn2로 주고 있잖아요. 이게 myfn2죠? 여기다가 10 그러니까 아규먼트 10이 이 아규먼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 곱하기 6 하면은 뭐가 되죠? 60이 리턴됐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2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2를 주면은 2가 5보다 크나요? 아니죠. 아니면은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호출되겠죠? 그럼 B에다가 1을 줬어. 그죠? 1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 1을 들어가서 1 곱하기 6에서 6이 리턴 되겠죠? 그 리턴 된 것이 리졸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 리졸트가 리턴 돼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웃터 리졸트가 출되는 거죠. 이처럼 펑션을 아규먼트로 주는 거니까 이건 뭐죠? 콜백은 그 자체 이거는 일종의 퍼스트 오더 펑션 중에 하나예요. 펑션 중에 하나. 퍼스트 오더 펑션. 왜냐하면 콜백 외에도 퍼스트 오더 펑션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거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게 펑션이고 그 펑션을 이 다른 펑션 내에서 다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다시 콜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call function b, 그죠? function b를 호출한다. 그죠? with argument, argument는 10이 되거나 or 1이 되거나. 그죠? 이처럼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서, 그죠?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서 다른 펑션 안에서 호출되는 그러한 펑션을 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콜백이 되는 거죠.